네, 반갑습니다. 2020년 2월 27일 01시 30분 되겠습니다. 네, 이번 방송은요, 제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규능에서 저 식품 제조 공장을 창업해서 칡을 그 가공해서 유통 판매라고 하죠. 공장은 유통 판매업을 해보고자 해서 제 방송을 듣고요 저한테 상담을 의뢰하고 또 계약금까지 주고 가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멘토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계약금만 받고 제가 이제 그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또 이렇게 딱 점검을 했어요. 점검을 했는데 그분이 신축을 하시는 그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이에요. 생산관리지역이라 그거를 형질변경을 해야 돼요. 형질변경을 하려면은 일단 이제 토목 설계사무실에서 변경을 해야 되죠. 땅 용도를 변경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토목 설계사에다 의뢰를 했더라고. 일단 형질 변경이 돼야 이제 신축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그러자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분이 토지를 용도 변경을 신청을 했어요. 생산관리지역인데 이제 식품공장을 질 수밖에 없어갖고 그 건강원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에요. 어쩔 수 없이 식품공장으로 내야 돼. 그래서 제가 토목 설계사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했더니 건강원은 허가를 안 나고 식품 가공 공장으로만 허가 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식품 가공 공장이 우리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즉석 추출 가공업 즉 건강원보다는 좀 이게 허가 규정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막 기계를 팔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관할 위생과에 질의를 넣었어요. 넣었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어렵고 힘든 부분이 뭐냐. 이 식품 공장을 가공하려면 가장 먼저 브레이크가 걸리는 부분이요. 포장기. 포장기를 콤마 포장기를 써야 될 거냐. 아니면은 동시에 막 8개, 10개 막 나오는 그런 포장기를 써야, 고업용을 써야 될 거냐. 아니면 건강원 기계에다가 나린기를 넣어서 써야 될 거냐. 아니면 일반 우리야 자동놀 포장기라고 그러죠. 그걸 써야 될 거냐. 이렇게 처음에 기계 선택에서부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그분이 이제 그런 부분을 몰라서 제가 이제 또 멘토로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로 저렴하게 그 부분이 창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우리 건강에 쓰는 4단 포장기 놀러 쓰면 좋겠다. 이게 가장 저렴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칡을 가공 판매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냥 기성품 칡 파우치를 쓰면 좋겠다. 그러면 칡도 많이 파우치도 많이 이렇게 한 번에 구입을 안 하셔도 되고 동판을 또 안 뜨셔도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담당 위생과 그 부서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쪽에 책임자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어렵게 하지 말고 시중에 나와 있는 정관장 홍삼 파는 거 그거 그냥 포장지 보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니까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됐다.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일단은 우리 부서를 담당하는 게 식품안정청이에요. 식품안정청. 그럼 식품안정청에 표기잖아. 표기. 파우치에다 이 상품명이라든가 그 상호라든가 유통기한에서 표기를 해야 될 거냐 안 해야 될 거냐 이게 표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약청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약청 홈페이지. 여기가 시약청 홈페이지가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식품 표기 담당 주무관이라고 철로 그 부서에 실무장이 높은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들어가시면 다 나와요. 근데 제가 먼저 제가 그 통화를 하기 전에 좀 알아야 되니까 공부를 했죠. 법령을 공부를 했습니다. 식품 등업 표시 기준이라고 이 법령이 나와 있어요. 식약청의 법령이 나와 있습니다. 식품 안전 표시 인증과에서 나와 있어요. 최근에 법령입니다. 식품안정청 법령을 제가 검토를 했어요. 그랬더니 앞에 이게 목차란에 나옵니다.
목차 안 하네. 자, 목차 안에 2-1 표시 방법 나오죠. 그래서 2-1을 들어갑니다. 아, 이거 공부를 갑자기 하려는 게 힘들더라고요. 2-1을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표시 방법. 최소 판매 단위로 표시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금 어렵죠? 최소 판매 단위로 표기를 한다. 그러면 최소 단위라는 건 뭐냐? 내가 식품 공장을 내서 최소 50개로 판다. 최소 30개로 판다. 최소 100개로 판다. 그러면 이게 최소 단위예요. 그러면 그 최소 단위에 딱 표기를 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식품 가공 공장 창업을 해서 직접을 내가 팔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30개, 20개는 못 팔잖아요. 택배비가 있어서 최하 아무리 안 팔아도 50개는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50개 박스가 최소 단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50개 박스가 최소 단위다 이렇게 보면은 50개 박스 포장 단위 종이 박스를 그냥 맞추시면 돼요. 파우치를 맞추지 마시고. 그러면 파우치를 맞춰갖고 그 파우치 동판비는 아주 싸요. 웬만하면 안 가요. 그 동판에다 표시 기준 법령에 따라 표시를 하면 된다. 제가 이렇게 알았어요. 공부를 한 결과. 알아가지고 다시 위에 올라갑니다. 시약청 표시 담당 주무관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팀장님이 여러 말 할 것 없이 딱 제 생각하고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분이 주무관님이 최종동님이에요. 아주 목소리도 상당히 동안을 보이고 똑똑하시더라고. 제 생각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 주무관님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역시 주무관님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라 다릅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내 생각하고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십니까? 대단합니다. 제가 칭찬을 뭐 10번도 더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일이 원래 이럽니다. 칭찬 안 받아도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주무관님한테 그랬어요. 팀장님한테. 아니 내가 지금 우리 분점에서 창업을 하려면 지역에 보건소 위생관이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그랬더니 정 이렇게 말을 하면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제가 우리 분점이 창업하려는 지역의 위생과 그쪽에다 전화를 했어요.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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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했던 아까 선생님이 말씀한 것도 그 내가 생각하는 거 차이점이 식약청 팀장님한테 통화했더니 내 생각이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 담당 부서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12시 점심시간이 걸렸어. 12시 그때 제가 11시 50분인가 55분에 갖고 빨리 5분 안에 통화를 답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끊고 점심시간이 걸리니까 1시 딱 5분이 된 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의 말이 맞습니다. 최소 단위로 표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결과가 왔어요. 그건 최소 단위라는 건 뭐냐? 내가 50개를 최소 단위로 한다라면 50개 박스를 만들면 되고 최소 단위가 내가 30개다 하면 30개 종이 박스를 만들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결론을 지금 어떻게 해야 내가 30개에서부터 60개, 50개, 70개, 80개, 100개 만든다. 그럼 종이 박스를 그렇게 만들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60개를 팔겠다. 70개 박스 박스를 만들어서 60개를 담고 10개를 모지르잖아요. 스티로폼 깔면 돼. 쉽게 말해 동판을 안 떠도 된다. 콧막이 얘를 안 사도 된다. 그러면 하기가 쉽잖아요.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이거 법령 다 해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책임져요. 그러니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식품 유통 가공업을 하고 싶다. 건강원이나 또 이런 공장을 지어서 하고 싶다. 그러면 기존 건강원은요. 동판을 뜨지 마십시오. 콧막이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종이박스만 맞춰서 걷다 포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건강원은 통신 가구 방법이 쉽게 나니까. 그리고 건강원이 아니고 식품 공장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식품 공장 허가를 내셔가지고요. 처음에 위생과를 가야 됩니다. 갈 때 내가 이런 이런 제품을 팔려고 합니다. 표시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뭐 그 사람들이 잘 알려줘요. 그리고 또 거기 가기 전에 제가 지금 앞에 띄웠죠. 치약청 홈페이지 띄웠죠. 거기 가면 표기 방법란 다 자세히 나옵니다. 거기서 공부하시면 아주 쉬워요.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식품 공장을 지금 이번에 저희 그 분점이 앞으로 될 그분은 제 생각에 기계 1,000만 원 정도 갖고도 충분히 유통 가공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다 이렇게 제가 알려드렸죠. 그때 그분이 아이고 내가 건강원 김혜원을 인연을 맺길 잘했습니다. 멘토로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이 멘토가 이 기계만 어설프게 파는 게 멘토가 아닙니다. 멘토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창업하실 분들을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대신 발로 뛰어주고 노력을 해주는 게 멘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 가공 공장을 창업하는데 일단은 큰 돈을 갖고 창업하면 좋겠지만 처음에는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서서히 발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에 1,000만 원, 예를 들어서 생집을 가공하고 싶다. 1,000만 원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해보시고 그냥 파우치도 기존에 파우치 쓰시고요. 포장기도 건강 포장기 쓰시고요. 종이 박스만 한 2,000장 맞추시면 돼요. 그 통판비 한 2만 원, 3만 원밖에 안 듭니다. 그럼 아주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흑염소 집을 내가 유통 가공업 하고 싶다. 붕어집을 유통 가공업 하고 싶다. 여주집을 유통 가공업 하고 싶다. 돼지 감자집을 유통 가공업 하고 싶다. 또는 내가 양배추집, 비트집, 포도집, 배즙, 사과즙 다 유통 가공하고 싶다. 저하고 상담 주십시오. 쉽게 적은 비용으로 여러분들이 유통 가공업을 충분히 마음대로 팔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이상으로요, 저희 분점이 앞으로 될 그런 업주님을 위해서 제가 멘토로 띄었어요. 유통가공업도 건강한 포장기로, 건강한 포장 네트루치 파우치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 쭉 한번 정리를 하기 전에 한번 훑어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원 창업, 건강원, 건강원 집, 건강원 기계, 건강원 개업, 건강원 교육, 흑염소집, 붕어집, 칡집, 여주집, 양파집, 돼지감자집, 식품 유통 가공업 공장을 유튜브 구독 하나로, 건강의 모든 정보를 최저렴한 가격으로 최고 가성비 있는 집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무료로 드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계 구입 하나로 평생 진정한 멘토로서 여러분들이 미처 몰랐던 부분까지 제가 발로 뛰겠다는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기능하여 직공장을 창업해 주신 분, 토지 용도가 생산관리지역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식품공장 허가가 납니다. 창업지역은 제가 여기서 어느 시청이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땅 연결 변경을 토목설계사에서 하고요. 토목설계사에서 땅이 변경이 되면 이제 건축설계사가 이제 설계를 식품공장으로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미 땅 연결 변경을 할 때 급이 서류가 있어요. 기계를 설치를 어떻게 할 거냐? 내력서를 주라. 제 내력서 줬어요. 제조과정 설명서 주라. 제가 줬어요. 다 해드렸습니다. 뭐 기계 1,000만 원 샀는데도 돈 10원도 급도 안 받고. 담당 위생과가 조금 이거 미처 어떻게 잘못 아는 분도 위생과까지 제가 다 알게 되도록 충분히 설명해드리고 식약청 전화번호까지 알려서 그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가 내려오실 때 편리하게 알려준다고 또 보충 설명했습니다. 대단히 그 담당 위생과 지금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봉기에 포기 안 해도 되고 박스 최소장에는 포기를 해도 된다. 그래서 비용이 절감이 됐습니다.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식품표시광고정책팀 팀장님 최종동 팀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팀장님 덕분에 제가 쉽게 정리해드려서 다시 한번 우리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팀장님 최종동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유튜브 주소 나와 있어요. 이 주소요. 다음 블로그 백지 약정 건강 한번 부르고 있습니다. 마우스로 딱 클릭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제가 앞전에 말한 모든 거 그 외에 나머지 자세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또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맞춰볼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식약청 홈페이지 주소죠. 또 그 다음에 식약청의 표시 의무 창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1 표시 방법 나오죠. 이렇게 이제 최소한으로 표시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까지 1,000만 원으로 즉
유통 가공업 공장을 창업할 수 있다. 방송을 마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